어머? 어, 이런. 거품기가 당장 필요한데. 드릴도 당장 필요하다고. 당장은 돈이 없는데. 어머? 돈? 다행이다. 이걸로 거품기를 사야 되겠어. 여보, 드릴도 사야 된다고. 거품기가 더 급해요. 하지만 내 옷에서 발견한 돈이잖아. 먼저 발견한 건 나잖아요. 아빠, 액자가. 그래, 드릴이 고장나서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없거든. 자, 먹자. 엄마, 컵케이크는요? 컵케이크는 못 만들었단다. 거품기가 고장나서 반죽을 할 수가 없거든. 자비, 조심하렴. 뭐가요? 소파 다리가 망가졌더구나. 드릴만 있었더라면. 엄마, 파리. 컵케이크를 만들려다 무리했지 뭐니. 거품기만 있었어도. 이게 말로만 듣던 가정부라군요. 이런 걸로 사이가 틀어지다니 말도 안 돼.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드릴을 당장 사야 해. 난 당신이 양보해줄 줄 알았는데. 엄마, 아빠. 어머, 차비, 신발이. 그렇다면 이 돈으로 당장 사야 할 건. 차비, 신발이네요. 와! 어떤 신발이 좋을까? 아무래도 귀여운 스니커즈가 좋겠지? 어? 무슨 말이야? 남자답게 축구화를 사야지. 스니커즈! 우와! 스니커즈! 우와! 드디어 가정불화의 끝이 보이는군요. 공항원에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. 틸리 어디 가니? 미스터리브 캠핑이요. 차비는 어디 가니? 누나랑 같이 미스터리브 캠핑이요. 누나, 같이 가면 안 돼? 나도 가고 싶단 말이야. 난 미스터리브가 아니잖아. 그럼 나도 미스터리브 할래. 그럼 간단한 면접을 볼까? 몇 학년 몇 반이니? 그게... 자격 미달로 탈락. 그럼 이만. 힐리, 오늘은 어디 가니? 미스터리브 캠핑이요. 뭐? 캠핑? 안 돼, 누나! 오늘 비 올 거란 말이야. 저거 봐! 제비들이 낮게 날고 있잖아. 곧 비가 올 거라고. 그럴 리가. 그럼 이만. 누나, 뭐 하는 거야? 미스터리브 캠핑. 오늘? 오늘도 안 돼! 개미들이 이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. 이거 봐! 비가 내리기 전에 식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! 날 미스터리브에 키워주면 날씨 좋은 날을 알려줄게! 설마 오늘도 비가 오겠어? 그럼 이만! 정말이야? 오늘은 날씨가 좋을 거라고? 일기예보엔 비 온다던데... 제비가 하늘 높이 날고 있고 개미가 이사를 가지 않고 있어. 오늘은 절대 비가 안 와. 성공이야. 제비야, 멋진 연기력이었어. 개미, 너도 몰래 이사하느라 고생했어. 제비. 차비, 늦겠다. 서둘러. 틸리, 준비 다 됐니?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. 나도. 저, 다들 어디 가? 전 사파리 캠프야. 전 흉가 체험이요. 아, 그게 오늘이었지? 그럼 오늘 밤은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나? 전 컵케이크 세미나에 가서 내일 와요. 와,
그럼 오늘 밤은 나 혼자야? 어머, 그러네요? 저런... 여보, 외로워도 하루만 참아요. 어머, 얘들아, 왜 벌써 왔니? 캠프가 취소됐대요. 사자가 조련사 아저씨를 그만... 흉가에 누가 이사와서요. 다들 편히 잠들길. 엄마는요? 엄마는 아빠가 마음에 걸려서 뭐 다른 컵케이크에 불을 지르다가 쫓겨나긴 했지만, 아!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단다? 숨어있다가 아빠를 놀래켜드리는 거야. 우와! 아빠가 정말 좋아하겠는데요? 정말 아무도 없네. 얘들아, 슬슬 나가볼까? 나 혼자라니. 자유다! 자유다, 자유! 밤새도록 TV 보고 놀아야지. 늦잠도 자야지. 유후! 오늘 밤은 컵케이크 말고 과자로! 예헤! 유후! 이 양반이! 틸리, 마침 잘 왔어. 널 위해 준비한 게 있거든. 사파리 동물들의 영혼이 담긴 마법의 변신 젤리. 영양 가득 동물 젤리? 응, 사실 마법의 젤리는 아니야. 하지만 진짜 동물같이 생겼다고. 자, 맛있어. 맛있잖아. 누나, 잠시 고문이 있겠습니다. 누나, 잘 먹을게. 차비 잠깐, 그건 마법 젤리라고. 어? 뭐? 정말이야, 젤리 모양을 봐. 사파리 동물들의 영혼이 담겨 있어서 먹는 순간 동물로 변해버릴걸. 잘 봐. 봤지? 앞으로 조심해. 원숭이가 되어버렸어. 진짜 마법 젤리였다니. 나도 동물이 되어버릴 거야.